친구들 안녕! 재미스쿨의 쯔니쌤! 쯔니쌤이요! 쯔니쌤, 저번 시간에 야채와 과일로 재미난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 쯔니쌤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응가가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야채랑 과일 많이 많이 먹고 있나요? 아우, 쯔니쌤이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과일은 많이 많이 먹었지만 아직도 야채는 잘 못 먹겠어요. 이런,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만 몸도 건강해지고 응가가 잘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아직 야채는, 그래서 배가 아직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쯔니쌤이 야채랑 친해질 수 있도록 오늘은 야채를 이용한 놀이를 준비해봤어요. 야채랑 친해진다고요? 그럼 야채랑 어떻게 친해지는지 놀이 준비물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바로 짠! 오늘의 주인공은 당근과 오이 친구입니다. 당근이랑 오이가 왔네. 자, 당근 친구와 오이 친구를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 건데요. 찌니쌤이 오이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당근 친구를 소개해 줄게요. 알겠어요. 자, 오이 친구. 당근. 오이 너무너무 귀엽다. 여기 얼굴이 있어요. 당근 친구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자, 우리 그럼 친구들에게 오이와 당근을 소개해볼까? 얘들아 안녕. 나는 오이야. 나는 당근이야. 나는 초록색이야. 나는 예쁜 주황색이야. 내 몸은 아주아주 오돌토돌해. 나는 딱딱하고 맨질맨질해. 나는 키가 엄청나게 커. 나는 끝이 뾰족뾰족해.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나는 먹었을 때 아주아주 시원해. 나는 먹으면 아주 달콤해. 에? 너가 달콤하다고? 어? 너가 몰라서 그런가 본데 나는 몸이 뜨거워지게 가열되면 몸이 점점 달콤해진다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엄청 달콤한 고구마 친구가 나한테 졌어. 정말? 그래. 고구마보다도 달콤하다고? 그래. 좋아, 믿어주겠어. 당근, 너 알고 보니까 완전 멋있는 애였구나. 오이, 너도 엄청 멋있는데? 우와, 우리 앞으로 친해지자. 오, 얘들아, 이렇게 알아보니까 당근이랑 오이랑 진짜 멋진 친구들 같아. 오늘 이 멋진 오이랑 당근이랑 재밌게 한번 놀아볼 건데요. 어떻게 한번 놀아볼까요? 당근 친구, 오이 친구와 함께 멋진 동물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 그러고 보니까 이 오이 약간 악어 같지 않아요? 악어? 맞아요. 오이는 거칠거칠한 겉면 때문에 악어처럼 만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당근은 어떤 동물로 만들면 멋있을까요? 당근은 올라프 코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동물원에 있는 멋진 동물 친구들을 오이와 당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고! 지금부터 오이랑 당근을 이용해서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오이랑 당근을 다양한 모양으로 칼로 썰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칼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옆에서 칼로 미리 썰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찌니쌤이 멋진 모양으로 오이랑 당근을 썰어주세요. 네. 오이랑 당근을 이용해서 멋진 동물 친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동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가능해요. 이것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짜잔! 이쑤시개잖아요? 맞아요. 이쑤시개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이쑤시개는 어떻게 생겼죠? 이거 뾰족뾰족해요. 맞아요. 아야아야, 뾰족뾰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쑤시개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사용해주세요. 친구들 다치지 않기로 약속. 약속.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동물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린! 기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찐이쌤은 사자를 만들어볼게요. 오, 무슨 사자. 그러면 누가 더 예쁘게 만드나 지금부터 시작! 시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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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사자예요! 사자가 밀리면 사자가 번번에. 지니쌤, 사자가 너무 뾰족뾰족한데요? 사자 갈 길을 뾰족뾰족하게 표현해보았어요. 짜잔! 토끼도 완성! 자, 기린 완성이요! 근데 토끼는 설 수가 없어서 여기 이쑤시개통에 기대나요? 아니, 지니쌤! 사자보다 토끼가 더 커요! 아, 여기 이 정글에서는 토끼가 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당근에서 달콤한 맛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살짝 데쳐봤는데 정말로 고구마 드신 것보다 단지. 치니쌤도 한번 먹어볼래요? 네, 먹어볼래요. 고구마 냄새 난다. 진짜 고구마 냄새가 나요. 약간 빵 냄새 나요. 진짜 고구마 맛이 나요. 아니, 단호박 맛이 나요. 단호박, 오, 단호박 맛, 단호박 맛이 나는 것 같아. 토끼가 깜짝 놀라서 쓰러졌어요. 당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티스 봤어요? 방금 전에 깜짝 뛰면서 쓰러졌어. 맞아, 거의 한 2m 정도 뛰었어요. 엄청난 토끼 친구인데요. 안 되겠다, 이 토끼 누워 있어. 아, 뭐야 이거? 당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쵸? 네. 이제 당근이 달콤하다는 거 믿을 수 있죠? 오! 말도 안 돼요. 야. 와! 와. 당근 이렇게 단지 몰랐는데 진짜 고구마 친구 너무 부끄러울 만큼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지니쌤, 우리 만들기 해야 돼요. 네, 이제 만들어 볼까요? 동물 친구들 완성! 와, 이렇게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보니까 진짜 동물원에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선 지니쌤은 여기 타잔 친구를 만들었어요. 오, 동물원에 타잔이? 타잔! 아, 지니쌤! 네. 타잔이 입고 있는 이건 뭐죠? 치마예요. 아, 타잔이 치마를 입고 있어요. 네. 그냥 두 발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치마를 입혔어요. 우와, 지니쌤! 여기 아까 있던 그 토끼 눈을 붙이니까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요. 토끼가 엄청 큰 토끼거든요? 깡통 깡통 뛰어서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와! 아, 엄청 큰 토끼. 그리고 저는 멋진 악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무서워. 자, 그리고 목이 긴 기린까지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 기린 목 진짜 길다. 엄청 길죠? 우리 기린은 목이 두꺼워서 엄청 튼튼해 보여요. 근데 당근으로 만드니까 정말 기린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기린이 당근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귀엽다. 이 옆에는 지니쌤이 만든 뭘까요? 해바라기? 아니에요, 사자요. 오, 정글의 왕 사자. 사자는 얼굴 옆에 이렇게 갈퀴가 있잖아요. 그 갈퀴를 이 당근으로 표현해봤어요. 우와, 너무 멋있어요. 손님 같기도 하고 멋있죠? 어, 근데 지쌤 이건 뭐예요? 어,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봤어요. 사람 얼굴이에요. 어, 사람 얼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옆에는 뭔가요? 그 친구는 멍멍! 멍멍이에요. 오, 멍멍이. 네, 멍멍이가 꼬리를 미용해서 좀 꼬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요. 우와, 멋있어요. 방금 미용실 갔다 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방금 다녀온 친구예요. 자, 저 끝에는 제가 만든 멋진 코뿔소! 코의 뿔이죠. 코뿔소 진짜 코의 뿔이 크구나. 우와. 엄청 튼튼해 보여요. 우와, 마치 코뿔소. 그리고 그 옆에는 뭔가요? 이 친구들은
바위를 표현했고 와. 이 위에는 갈매기예요. 갈매기! 와. 그리고 옆에는 나비 친구예요. 헐헐 나비 친구가 돌 옆에 날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수시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날고 있는 갈매기와 나비를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물원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한번 놀아볼까요? 어흥! 기린! 너 나보다 엄청 크구나. 흥! 우와, 나는 목이 엄청 길다. 나의 목을 받아라! 먹이 떨어졌어. 어떡해. 괜찮아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기린이 코뿔소가 됐다. 찡그리 나 몽몽이야. 몽몽이는 찡그리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구. 아, 난 타전이다. 타전 내 등 뒤에 타봐. 내가 으? 태워줄게. 으? 어이? 으야! 으야! 가자! 가자! 아!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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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멍이 꼬리에 오이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안 돼! 이건 내 소중한 꼬리란 말이야! 아, 내가 먹어버리겠다! 아! 어? 이렇게 당근에 간장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고 소금도 안 넣고 아무런 간도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금방 똥 탈 수 있겠는데? 지니쌤 장도 튼튼해지겠는데요? 응답 많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오이랑 당근으로 멋진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봤는데, 자, 이 만든 동물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처럼 오이로 여기 팩하고 피부 좋아지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우리 엄마가 맨날 오이 여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뻐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만들기에 사용한 오이와 당근을 이용해서 멋진 마사지 팩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만들기 하다가 남은 재료들, 남은 오이와 남은 당근을 엄마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맛있는 거 이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했던 당근과 오이를 이용해서 마스크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쭈니쌤, 이거 오이 어디 붙여줄까요? 저는 얼굴이 엄청 커서 많이 많이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아야 되겠는데? 한번 붙여볼까? 네. 시원해요? 오, 엄청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한 오이예요. 쭈니쌤이 칼질을 잘 못해서. 떨어진 건 어디로? 입으로. 입으로? 뭐야? 또 먹어버렸네. 자, 쭈니쌤은 계속 오이가 떨어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오이 팩할 때 누워서 해야 돼요. 네, 꼭 누워서 하세요. 쭈니쌤 다 떨어져요. 괜찮아요. 이미 오이를 많이 먹어서 더 예뻐졌어요. 오이 팩 하니까 더 예뻐졌나요? 자, 이렇게 오이와 당근을 이용해서 재미나게 한번 놀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놀이로 함께 놀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오이랑 당근을 가지고 놀았더니 자연스럽게 오이와 당근이 입으로 쑥 들어가고 또 이 오이와 당근의 맛있는 맛을 느껴봤던 것 같아요. 쭈니쌤, 저 벌써 배불러요. 아, 쭈니쌤, 쭈니쌤 너 당근이랑 오이만 먹었는데 너무너무 배불러요. 어, 쭈니쌤, 빨리 화장실 가야겠네. 화장실 가야겠다. 빨리 인사해요.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그럼 재미지미 쨍쨍 친구들 안녕. 안녕.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야겠다. 내가 먼저 갈 거야. 구독을.